오늘 순서는 제가 이용원 대표님께 의견을 드렸어요. 이용원 대표님을 인터뷰하고 싶다.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거 늘 질문을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용원 대표님께서 뭐 아 그래도 오늘은 인터뷰하기는 좀 그런데 하시면은 또 근데 또 흔쾌히 생각을 해주셔서 오늘 인터뷰 해본다니 무섭잖아요. 어떤 공변을 다르려고 그러죠. 맞아갔다가 맞아 죽으려고. 네, 오늘은 제가 기자가 돼서 잠깐 기자로 변신을 해서 K파트 이용원 대표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 것을 제가 짧게 오늘 좀 우아하게 하려고 했더니 또 역시나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이런 장면을 네, 연주를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요 바빠가지고 오늘 네네. 5시 반에 단체 문장 이동하면서 올 정도로서 네. 질문지를 한 번에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그냥 즉석에서 네, 원래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짧게 네,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질문은 다섯 개고요. K파트 300차까지 자유수호 투쟁 내용이 담긴 책이 출간되었는데 소감과 2016년 출간되었던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첫 번째 책이 출간되었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지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5년, 6년, 7년, 8년이 지나면 옛날에 발전하지 못했을 때 더 성장되고 인내와 연단을 강화문 광장에서 했을 때 모습보다는 당연히 어리고 철이 없었겠죠. 그래서 회자부활 그리고 시작 2016년도에 나온 책은 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고 또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대기업과 맞서서 싸우고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또 적대적 병인수까지 막아내면서 회사 가치를 50억에서 300억까지 500억까지 올리고 이런 소송 이야기와 개인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지금 광화문광장 수호 기록 이거는 그거보다 넘어서서 사회활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자 K파티가 K가 여러분 코리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티는 뭐예요? 파티란 뜻이 축제 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있고요. 또 같은 뜻을 가진 모임들이 발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바로 파티. 세 번째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뜻의 파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와 투쟁도 파티같이 즐겁게 하면서 저 상대와 적들과 친중매국노 종북매국노를 발라버리고 이기면서 또 정치적인 구호와 외침을 내면서 정치결사체의 활동을 하는 모임도 가지면서 앞으로는 정통우파 정당 정통우파 정권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로 K파티가 네, 멀리 내다보시고 이름을 그렇게 네, 10년 계획이 있고 20년 네. 계획이 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죠. 네. 제가 예상한 계획보다 한 1, 2년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멀리 내다보고 지으신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소송들 포함해서 46건 소송에 한 건 비기고 45건 다 이겼죠. 그러니까 500억 소송, 10% 확률이 있는 승소 10% 확률에 500억 소송을 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셨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번 이용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K파티라는 이름을 부르신 분들이 많아요. 일반 여기 막 2,000명 지나가신 분들도 K파티? K파티 뭐지? K팝인가? K파티라는 이름이 정해진 계기와 의미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자, K파티가 K가 여러분 코리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티는 뭐예요? 파티라는 뜻이 축제 같은 뜻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있고요. 또 같은 뜻을 가진 모임들이 발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 바로 파티입니다. 세 번째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늘 기쁘고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뜻의 파티. 이 세 가지가 있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4년 미국의 일리노이 공과대학 스튜어트 경영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셨는데 이곳에서 어떤 실력을 키우셨나요? 예, MBA라고 하죠. 우리 보통 농구하는 MBA 말고 저도 농구로 알고 있어요.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전문대학원 MBA 네, 정말 커트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요 서울대 대학원도 함부로 뭐 합격하지 어려운 노스로 순위가 우리 제 다음 후배들이 열심히 해갖고 연봉이 1억 8천이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연봉 두 배로 올랐더라고요. 이 정도 좋은 학교가 지금 경영대학원이 됐는데 거기서는 경영학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고 거의 의학, 기초의학, 임상병리학 하다 보니까 회계학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매일 두세 시간씩 지금 딱 이 상태예요. 두세 시간 밖에 잠을 안 자고 미국 원서를 따라가야 되고 경영학 수업, 회계학 수업 다 따라가야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발에 땀도 나고 양말 하루에 두 벌레씩 갈아신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버티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그리고 책을요 원서를 30페이지, 40페이지로 정리해서 외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외우고 공부하는 걸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내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제가 능력에서 눈이 유학 시절이고
미국에 대해서 안에서 사실은 좋은 점 나쁜 점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또 대한민국에 들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도 미국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전 세계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문물을 보고 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능력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다음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회안전방송 대표이사이신데요. 예. 네, 대표이사로만 정말 많은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대표이사로 일하시는 것과 이렇게 K-POP을 이끌어 가시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기업체 대표이사를 지금 방송국 두 군데에서 16년, 18년 동안 제 직업이 대표이사입니다. 직업 난에 다른 거 안 해봤어요. 법인의 대표이사만 계속했고 경영권도 지켜왔고 경영권 점수로 인수를 해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채널 방송국과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 26세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직원들을 뽑고 급여를 주고 또 세금을 납부하면서 또 방송과 미디어를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전국의 안전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위아래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자기가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표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개인 활동을 해서 첫째 차이가 나는 게 두 번째 책에서 나온 시민사회 활동과 우파 진영의 활동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시키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섬겨야 되고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떠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 사장으로 나왔다 하면 바로 두드리면 쫓겨나요. 혼자밖에 없어요. 네,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제 개인과 기업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시민사회 활동과 네, 우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섬기고 제가 땅에서 땅바닥 부르고 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겸손히 나가라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라 그리고 동지들 같은 개념으로 파트너 동지들 이런 모습으로 같이 섬기며 나가라 해서 그 두 번째 책처럼 두 번째가 더 어렵죠. 이파트 활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좌파들 공격하죠. 우파들 중에 가짜들 시기 질투 혼내야죠. 책 가지고 이것들은 자기들이 먼저 내야 돼 이런 놈도 있었어요. 참. 결론적으로 K-파티 운영이 대표이사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현장에서 겸손을 제가 어제 정희한테 정희야 너는 손이 세 개 있어야 돼 왼손 오른손 겸손 네, 이런 이 말을 했었는데 이용환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책 속에서 겸손을 수련을 하고 계셨던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도 겸손이라는 것을 몸소 네,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세게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만약! 네. 여러분 저는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첫째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을수록 권한이 많을수록 겸손하고 섬기면요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같이 가는 동지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 너 예, 대표님 예, 감기 안 걸렸어요. 신뢰관은 지금 좌우의 국회들이나 정치꾼들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인내심이 없으면 망하더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섬기다가 망하고 국민들도 망하고 인내심이 없으면 주변 분도 다 망하더라. 인내심 없으면 저요 망해요. 뇌물과 여러 유혹에 타락하고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덕목은 인내심이고요. 세 번째 똥통으로 데리고 가고 치욕불로 데리고 가고 썩은 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통찰렬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히 엎드려 나가면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에서 오락가락하고 변절되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길이 아니고 한 곳에서 인내심을 가진 꾸준함으로 한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통찰력을 가져야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힘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 실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국민들도 실망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겸손과 인내심과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이상적인 말 같지만 제가 저도 이제 아트팟에서 5년 활동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아 이게 일반적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인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치인들 다 똑같아 이 얘기가 없어져야 돼요. 저 그래야 우리 여사님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내공이 있으셔서 역시 이영환 대표님이 대통령이 됐다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만약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한번 훑어봐서 제가 아까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그겁니다. 그냥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보호받고 또 지켜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병행되어야 되고 사라지지 않고 발전해야 됩니다. 맞죠?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힘이 뭐다? 애국심. 미국은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애국심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미국 병사들이 애국심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다. 6.25 때 애국심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전두환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다? 국가 지도자가 애국심을 가지지 않고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거나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는 약했기 때문. 그래서 첫 번째 정책으로 애국심 고치 모든 활동, 운동,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애국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좌파적이고 내국적인 활동이고 애국심을 올리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라에 감사하게 되고요.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도 열심히 하고요. 서로 결혼도 더 하게 되고 사람들끼리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우선 가치는 애국심이고 애국심 헌법도 애국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책은 애국심 고치입니다. 대한민국 전역과 대한민국 전국민과 대한민국 모두의 떨어져 있고 죽어 있고 사그라들고 있던 애국심 고치 운동을 정책 1호로 삼겠다.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정책은 바로 이겁니다. 전 나라와 정부와 지자체와 곳곳의 공공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낭비하고 줄줄줄 흘리는 곳간의 썩은지와 탐관오리들과 구멍인에서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이 된 혈세들을 정말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1년에 200조, 300조 이상 낭비하고 있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줄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국에 혈세 낭비하고 줄줄 세고 곳간에서 의미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지시를 내려서 혈세 낭비하는 부분도 다 보고해서 다 정리해서 취합해서 올려라. 그리고 그걸 취합이 되는 순간 혈세 다 낭비하는 거 줄이고 막고 그걸 국민들에게 다시 돌리는 역할들을 해라. 요걸 두 번째 정책으로 할 겁니다. 아, 세 번째. 여러분, 나라에 존먹는 쥐새끼 같은 놈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라는 놈들이 누구죠? 좌파, 친북 매국노 아닙니까? 저는 김정은이를 제거해서 통일을 시키고 국회에 있는 좌파, 우파 사이에 있는 간첩 명단들, 반역자 명단들 전부 확보를 해서 이자들 척결하고 처단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뿌리 뽑아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이렇게 정통 우파가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접촉과 활동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